지금은 그 도로 옆에 그 담포차로다가 흙을 지금 실어 나가고 있습니다. 이쪽이 2차선이고요. 담포차가 한 대가 계속 동네 여기 저 이장네 동네 이장이 또 흙 좀 몇 차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? 달래는데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담포차를 부랴부랴 불려가지고 지금 이장내 밭으로 몇 차를 지금 실어 나가고 있습니다. 저 민원은 아니고요. 뭐 민원은 아니고 그냥 동네지간에 이장이 또 그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. 저희 동네지만은 자 이렇게 차선으로 저 위에는 한번 땡겨볼까요? 줌으로. 저 위에는 이제 차가 원목 실러 두른 차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또 차에다가 상차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는 담포차에 지금 흙을 실어서 자, 동네 이장네 집으로 갑니다. 자, 또 뭐 다른 상황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 찍어서 요거는 뭐 제가 오늘 조금씩 합니다. 저도 뭐 몸이 하나다 보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래야 되거든요.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거 잠깐 점심 때까지 혼자 원래 이거 둘이 해야 되는데 혼자 그냥 생이로 한 거예요. 뭐 가다가 다 그렇죠.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여기는 이제 담포차 상차하면서 자,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내서 저 위에 포크레인 있는 데까지 또 길을 내야 됩니다. 그래야 그 나무 실런 차하고 흙 실런 차하고 또 생긴 게 틀리게 생겼어요. 이거는 뭐 담포차고 저 위에 있는 건 카고인데 나무를 실게 특화되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. 차를 개조해가지고 그 적재함을 다 없애버려갖고 나무 실기 좋게 만드는 차가 11톤 차가 와 있어요. 자, 이렇게 좀 상차를 하고 저는 여기서 교통 신호를 봅니다. 신호소 옷을 입고 교통 신호를 보면서 또 다음에 또 상황이 발생되는 대로 그때그때 또 사진을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.